자, 이 캡틴은요, 받았습니다. 수천의죠. 우리 thousands of은 수천의이고, hundreds of은 수백의이고, 이렇게 되겠죠. millions of 하면 수백만의이고요. 자, 그랬을 때,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 이후에요? 바로 그 사고 이후에요. 그의 와이프인 요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원 하면 것이죠. 요 것이, read 하면은, 자, 여기서는 read라고 쓰였을 텐데, 자, 읽다 뿐만 아니라 쓰여 있다, 적혀 있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적혀져 있습니다. 요것이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자, 누구에게, 자, 우리 dearest 하면은 누구에게죠. 뭐, 친애하는 누구. 자, Big Apple이라고 하면은 우리 뉴욕시의 별명입니다. 뉴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마다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Big Apple 하면 뉴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Big Apple의 히어로인데 영웅이죠. 자, 어제 나는 received a message,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 84-year-old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year에 s가 안 붙어 있으면은 88살의가 됩니다. 이런 형용사예요, 형용사. s가 안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이픈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4살의 그런 아빠가 되겠죠. 아빠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면요. 바로 30층에 살고 계시는, 자, 이거 30th floor 하면 층이죠, 층. 30층에 살고 계시네요. 어디에요? 바로 빌딩이에요. 그런데, 자, 뭘 가지고 있는 빌딩인지가 A with B 하면 B를 가진 A겠죠. 자, 그랬을 때, 자, 강 뷰를 가지고 있는, 여기 맨하탄에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뭐 강이 보이는 뷰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좋은 빌딩이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강이 보이는, 자, 여기 맨하탄에서 강이 보이는 그런 빌딩의 30층에 살고 있는, 이렇게 하고서 후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 꾸며주겠죠? 바로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자, could have PP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또 if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거 가정법인데, 자, had PP 같은 경우에는 if에, 자, 만약 had PP는 뭐뭐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했었다면, 그런데 not이 나왔으니까 하지 않았었다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자, 그 강에 착륙을 하지 않았었다면 우리 아빠가, 자, could 동사는 뭐뭐 할수 있다고요? c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아버지가 뭐할 수도 있었나요? 자, pass away라고 하면은, 자, 우리 pass away는 돌아가시다죠, 돌아가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along with가 중요해요.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입니다. 뭐뭐와 함께. 당신의 다른 승객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정리하면은 우리 아빠는 뭐 했을 수도 있다? 자,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당신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만약에 당신이 하지 않았었다면, 어디에다가요? 강에다가 착륙을 하지 않았었다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홀로코스트 서바이버,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가 될 텐데요. 이 홀로코스트는 나치가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으신 분으로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항상 요렇게, 자, taught me 대조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나한테 누가 뭐 한다고 가르쳤냐면은, 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한 세상을 구하는 것과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as는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절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뭘 모르느냐? 바로 여기에 지금 what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자, 우리 what 주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로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사로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겠죠. 자, 그랬을 때, 자, person은 person인데 당신이 살린 사람이 되겠네요. 이 당신이 살린 사람이, 자, 여기에 동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 go on to 하면은 go on to 다음에 동사 나오면요. 자, 계속해서 뭐뭐 하다입니다. 계속해서 뭐 하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이 살렸던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즉 뭐예요? 자, 계속해서 자, 무엇을 기여할지 이렇게 되겠죠. 뭐에다가요? 근데 바로 피스와 세계의 힐링이 되겠네요. 자, 피스 하면 평화고요. 힐링은 치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엇을 당신이 살렸던 사람이 기여할지. 근데 어디에다가요? 바로 세계 평화와 치유에다가 기여할지를 당신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즉 한 사람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에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홀로코스트 서바이버 생존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뭐 한다고요? 자, 바로 산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냐면 누가 뭐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당신이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바로 당신이 살렸던 사람이 무엇을 계속해서 기여할지가 되겠죠. 어디에 무엇을 어디에다 기여하나요? 근데 바로 그 평화와 치유죠. 세상의 이런 거에다 무엇을 기여할지를 너가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최종 보고가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요? 자, 뭐 국내 자 transportation 하면은 운송이죠. 운송. 자, 그리고 safety board 하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전 위원회죠. board 하면은. 그런데 보고는 보고인데 뭐에 대한 보고인가요? 바로 on 하면 뭐뭐에 대한이죠. about이랑 같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여기에 의한 최종 보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가 동사가 될 텐데 우리 credit 같은 경우에는 공을 돌리는 겁니다. credit something to something 하면은 자 어디에다가 공을 돌리는 건가요?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공을 돌렸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B에다가 공을 돌리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공을 네 가지 자 팩터 하면 요소죠. 바로 요인에다가 돌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바로 좋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한? 파일럿에 의한. 그리고 두 번째 것은요. 바로 자 우리 팩트 대 주어 동사 나오면은 이거 동격이죠.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팩트라든지 뭐 아이디어 뭐 빌리프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명사 다음에 대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주어가 동사한다는 생각, 주어가 동사한다는 믿음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누가 뭐 한다라는 사실이냐면은 바로 이 플레인이 즉 비행기가 carry 하면은 실었다 운반하다죠. 뭘 운반했어요? 바로 life vest 구명조끼죠. 자 이거 조끼죠. 구명조끼와 그리고 추가적인 raft 하면은 이거 뭐 뗏목이었으니까 구명정이겠네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지니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비록 누가 뭐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얘네들일 텐데 요 세 가지들이 were not required 요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요 바로 그 루트 즉 이 미국 내에서의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가 뉴욕에서 셸롯이라는 곳으로 갈 때 그 루트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록 요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라이프 베스트랑 추가적인 뗏목과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녔다는 그런 사실 사실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자 컴마 ing 나왔으니까 이거 뭐뭐 하면서겠죠. 그런데 우리가 make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것을 어떻게 만들면서요 자 suitable for 하면 뭐뭐에 적합한 그것을 뭐에 적합하게 만들면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왔던 바로 이것을 앞문장 전체겠죠. 앞문장 전체 즉 요 사실 자체가
요 사실 자체를 어떻게 만들면서요? 적합하게 만들면서요. 뭐에 대해서요? 바로 extended라고 하면은 연장된이겠죠. 연장된, 길어진, 자 장기간의 extend가 연장하다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자 over water 하면은 물 위에서의 그런 operation, 우리 operation이라고 하면은 어떤 운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의 수중 위의 운영에 적합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자 아 미안한데 요거는 지금 plane이 더 낫겠습니다. plane 즉 그 비행기죠. 그 비행기를 더 적합하게 만들면서요. 뭐에 대해서요? 요거에 대해서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것은 바로 사실이었다. 그런데 누가 뭐 한다는 사실인지가 이제 that 이하부터 나오겠죠. 바로 이 비행기가 지니고 다녔다. 뭐를요? 구명조끼와 추가적인 그 구명정과 바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자, 비록 그들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그 루트, 항로에 대해서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 하면서요? 자, 그것, 즉 뭐예요? 그 비행기를 자, 적합하게 만들면서요. 뭐에 대해서? 바로 오랜 시간의 그런 수중에서의 물 위에서의 그런 운행을 적합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세 번째 것은 바로 자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수행 무엇을 수행인가요? 바로 flight crew 즉 뭐예요? 이 승무원들이죠. 뭐 동안에요? 바로 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피 동안에 이 flight crew의 수행 이었고요. 마지막 것은요 바로 가까움이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자 working boats 이 작업의 자 이 작업하던 배죠. 이 작업하던 배의 뭐에 대한 자 이거 무엇의 뭐에 대한 가까움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 작업하던 배의 자 바로 이 착륙 사이트의 현장이죠. 이 착륙 현장에 대한 자 그래서 무엇의 뭐에 대한 가까움인가요? 바로 마지막 것은 가까움은 가까움인데 이 워킹 하던 배들의 착륙 현장에 대한 가까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컴마 위치 나왔는데 자 컴마 위치 3단계 컴마를 엔드로 바꾸고 위치 없애고 주어가 비어 있네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것은이라는 거는 지금 이 앞문장 전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이 사실은 중요했다 이거예요. crucial 하면 중요한이죠. 뭐에 대해 중요했냐면은 바로 빠른 대응에 대해 중요했다 이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바로 그 유람선 자 운항자가 되겠죠. 유람선 운항자와 그리고 그 긴급 작업자들 요 둘로부터의 빠른 반응에 굉장히 중요했었다 하고 끝나겠네요.